네, 올림포스 1회 수능 어널리시스를 제외한 뒤에는 세 문제 우리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강의 첫 번째 문제는 타산지석에 관한 이야기죠.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 저 멀리 있는 돌을 보고, 우리 동네에도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 동네에도 흠집이 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와 같은 반면 교사할 수 있는 타산지석이라는 중요한 표현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해준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로 본 거죠. 운전하는데 저 앞에 있는 자동차가 뒤쪽에 있는 깜빡이 하나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고 날 수도 있겠죠? 떠봤는데 저쪽에 있는 자동차에는 시커먼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환경 오염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차는 그럴다 해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결정을 보고 본인의 결정을 한번 생각하게 보게 한다. 이런 내용의 첫 번째 1강은 2강의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 본문 가서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One day while driving my car, 어느 날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I kept noticing things that were wrong with all the other cars on the road 라고 적혀 있네요. 동사는 이 문장에서 keep ing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죠. 동시에 문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앞에 있는 분사 구문으로 보여집니다. 분사 구문은 이렇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칠했었죠. while부터 이렇게까지 car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서라는 의미의 분사 구문인데요. 동사에 ing가 붙어 있고 이 부분은 뭐뭐 하면서로 해석되지만 이때는 주어 동사가 아닌 구문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적어 놓은 멘트색의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묶이고 격과 선행사를 갖기 마련이죠. 무엇을 간다고요? 격과 선행사. 반드시 적어두세요. 격과 선행사를 갖기 때문에 관계사는 대시라는 관계사가 어떤 격인지 그리고 선행사를 무엇으로 갖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죠. 기본으로선 격은요, 바로 동사 앞에 나왔기,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동사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격으로 우리는 판단해 볼수 있어요. 동시에 선행사는 뒤에 있는 동사가 that were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that은 복수였다는 뜻이에요. 복수의 명사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사니까 그 앞에 있는 things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이쪽에 있는 스크린을 먼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that의 선행사가 things고요. things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를 쓰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 즉 대신 받는 단어인 that을 써줘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해석해 보면 어느 날 내가 운전을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주목하게 됐다. 것들은 They're wrong. 길에 있는 다른 자동차들에서 잘못된 것들이었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들이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잘못됐고, 쟤는 저렇게 됐고, 차들마다 하나씩 문제가 있는 거예요. One had a tail light out. 한 자동차는 뒤에 있는 깜빡이가 꺼졌고, One was spewing dark smoke out of its tailpipe. Out of라고 하게 되면 뭐뭐로부터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한 단어로 from의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시커먼 연기가 빠져나오고 Another had a bad tire. 또 다른 자동차는 나쁜 타이어. 의역해서 나쁜 타이어가 뭐겠어요? 그죠? 약간 타이어가 말랑말랑해서 막 터지기 일보 직전 이런 내용인 거죠. Then I realized that.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깨달을 내면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혼자 깨달았지 않겠죠? If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하나의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동차에도 이 중에 어떤 것들이라도 나쁘게 됐다면, 그렇다면 I wouldn't know it. 나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당장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안 보이거든요. Because I was busy driving. 운전하느라 바쁘니까 알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 역시 I too could have a tail light out and not even know about it.
뒷깜빡이가 꺼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할 수 있는 거야. We don't have eyes in the back of our head. 우리는 머리 뒤에 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말은 자 콜론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We don't see ourselves completely. 완벽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역해서 이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어떤 단어일까요? 리플렉트라는 동사, 반성하다에서 나온 명사형 reflection, 반영이란 뜻과 반성이란 뜻 둘 다 가능한데 반성이란 뜻으로 이 단어를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그대로 내는 학교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어는 천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천재입니까? 지금 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아니죠. 후천적으로 노력해야 되죠. 그럼 왜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려울수록 잘 못 풀고 힘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 암기하지 마십시오. 이 글에서 진행하는, 이 글에서 얘기하는 말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이런 글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런지를 판단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어 천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영어 천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좀 더 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나도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데 뒤에는 내 눈이 없으니까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반성하게 된 겁니다. 내 자신 자체를 다시 돌이켜볼 수 없구나. 하지만 We can develop our awareness, use anything that happened to us and others as great learning experience. 이 글에서 핵심적이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로 볼 수 있는 이 문장이 원래 문제의 정답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어떤 것이든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써? 위대한 learning experiences, 배우는, 학습하는 경험의 일환으로서 타산지석인 것이죠. Instead of projecting negative traits on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특징을 projecting, 투시하다, 투사하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제 앞에 이렇게 선 나와 있잖아요. 얘가 빔 프로젝터거든요. 얘 이 기계로부터 여기로 프로젝트, 즉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부정적인 특징을 다른 사람에게 어이구 저 앞에 있는 자동차는 어우 점검도 안 하고 막 똥차야 저거 어유 저 나쁜 놈 이러지 말고 그런 것 대신에 look first inside to see 바라보기 위해 내 자신을 먼저 봐라 이겁니다.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뭐뭐인지 아닌지는 if로 출발하기 때문에 명사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문장은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문독해 같이 가도록 하죠. 스크린 한번 올렸고요. 우리 칠판에다 적겠습니다. 여러분 외워두셔도 괜찮은 문장입니다. 근데 그냥 외운다고 되나? 안 되거든. 어떻게 해야 돼? 정확히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 앞에 see라는 동사는 진짜 문장의 동사가 look이긴 한데요. see라는 to 부정사의 see도 see도 기본적 동사의 속성은 다 갖는 거예요. 투부정사니까. 그러면 to see, 보다, 알아보다 라는 동사입니다. 궁금해요? 그렇죠! 을르리 궁금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if절은 목적어, 즉 명사절이 되는 거죠. If you have a trace of what you find so awful in others, 너가 갖고 있는지, 뭐를 갖고 있어요? trace of 이하로 설명하는 흔적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 자신을 먼저 안쪽부터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혹시라도 어떤 흔적, 어떤 흔적일까요? What you find so awful in others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꼭 공부하셔야 되는 동사는 find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find, 발견하라는 뜻 누가 모르겠어. 하지만 이 find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몇 형식? 5형식 문장으로 쓰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다 혹은 목적어가 목적보호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awful 이라는 끔찍한, 어우 그냥 끔찍해 이라는 단어가 보어니까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진짜 목적어가 어딘지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꼭 여기 있는 소울을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아, 맞지? 소울은 누구예요? 부사잖아요. So awful, 즉 awful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는 없다. 그럼 어디 갔느냐? 어딘가 있겠지. 그 목적어는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것이죠. 동시에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내지는 의문사 what은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물음표가 없을 경우에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너가 다른 사람에서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흔적을 네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안쪽부터 살펴봐라. 저 뒤에 있는 자동차에 시커먼 연기 나오는 걸 보고 아우 저 나쁜 놈 저 이렇게 점검도 안 해 이러지 말고 혹시라도 그런 흔적이 저 시커먼 거 혹은 테일라이트가 깨진 거 타이어가 망가진 거가 내 특징이 아닌지 내 몸 안에 내 등 뒤에는 눈이 없으니까 내 어딘가에 그런 흔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살펴봐라. 네 글자 뭐였죠? 다산지슬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 다음 지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특징을 투사하는 것 대신에 일단 먼저 내 안쪽을 먼저 바라봐라. 알아보기 위해서 너가 다른 사람에서 엄청나게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흔적을 네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Instead of projecting negative traits on others, look first inside to see if you have a trace of what you find so awful in others.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빨간색 문장은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문적 설명은 또 추가적인 질문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영화를 만들어라. 너가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 돈이나 스페셜 이펙트나 이런 특수효과 이런 뭐 중요하지 않고 이야기가 제일 재미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내용의 글이죠. 우리는 별 상관없는 내용이긴 해요.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Everybody has a story that has always wanted to tell. 누구나 항상 얘기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이야기거리가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자, 관계사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대수로 출발하는 이 문장이고요. tell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story, 즉 선행사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story를 여기다 넣었다가 뒤에다가 불완전한 이 자리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들은 항상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And make a movie is a good way to tell it. 영화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좋은 방식이 된다. 참 쉽게 얘기하고 있죠. 영화 만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The word magic. 마법이란 단어는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the film industry.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랑 항상 연관됐었습니다.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동사니까 체크하시고요. 칠판 좀 볼게요. associate란 동사가 연관시키다. associate A with B가 돼서 A와 B를 관련시키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S 두 개 있잖아요. 마치 두 개를 S와 S를 붙인 느낌인 거죠. associate입니다. 근데 이게 능동이라면 앞에 있는 목적 앞으로 가서 be associated 그 다음 with B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뜻이 A는 B와 연관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위에 적은 게 능동이라면 이거를 수동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A가 B에 연관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은 이런 수동태에다가 완료 시제를 덧붙인 겁니다. 덧붙였다. 이 자리에 has PP를 have PP를 넣어준 거죠. 자, 우연하게 앞에 있는 A란 주어는 단수였습니다. 그래서 has been associated
associated with 되면 A라는 녀석이 B에 연관되어지는 것에 has PP에 완료되니까 되어져 왔다 라고 하는 시제를 좀 더 구성을 해준 거예요. A는 B에 연관되어져 왔다. 앞에 있는 주어인 A는 the word magic, 마법이란 단어입니다. 마술 같은 단어죠. 이런 단어들은 영화 산업과 항상 연관되어져 왔죠. 그래서 이 시제와 완료까지, 완료 시제, sorry, 완료 시제와 수동까지를 같이 기억할 수 있고 버무릴 수 있는 친구라면 넘어가시고요. 약간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이 두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게 능동수동입니다. 이 자리에 보셨을 때 associated가 보세요. ing가 돼서 associating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associated가 돼야 된다 이거지. 알겠나? 그래서 필름 사업과 산업과 연관되어져 왔다. 그리고 while some people consider technical treatment of a filmmaker to be part of a music. And the, 자, 다음 문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길죠. while부터 출발하는 이런 문장. 어? 왜 이렇게 부사가 길까요? and라는 문장에 나오면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새로운 접속사 while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while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고 아 이거 어디까지지? 라고 고민하셨어야 됩니다. 자 고민했을 때 consider라는 동사 나왔고 뒤에 있는 건 주어동사 아니니까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consider는 칠판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은 문장입니다. 이쪽 보세요. 자 consider 혼자 안 나오고요. A to B B까지 혹은 to 부정사 나오는 거죠. A를 B로 뭐하다? 간주하다. 간주는 우리 점프하는 거 말고 간주는 간주하는 거 있잖아. A를 B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문장에서 A와 B는 같은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판 보면 A와 B를 다시 표시해 볼게요. 우리 교재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A는 뭐냐면 the technical treatment of a filmmakers. 이게 A예요. 그 다음 B는 the magic part of a film. 영화의 마법 같은 부분.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이 기술적인 성취 같은 것을 영화 만드는 사람의 기술적 성취를 magic part of the film, 영화의 마법과 같은 부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지만 그렇지만 I'm of a believe that 나는 대절이라는 걸 믿는다. The story part of the movie 영화의 이야기라는 면이 진짜 마법이라고 생각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 훌륭한 영화도 있어요. 막 아바타 같은 영화 아시죠? 기술적 혁신입니다. 뭐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외계인 나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기술력이라든지 막 특수효과 이런 거 놀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거 CG 뭐 예를 들어 슈렉은 당연하고 그 뭐 디즈니나 뭐 그 픽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들 보면 얼굴 표정 이런 거 진짜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 사람 같잖아요 애니메이션이.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감동하는 거보다 이 사람 믿는 건 뭐래요. I'm of the belief that 나는 대절을 믿는데요 이야기가 진짜 마법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시겠나요? 여기 나와 있는 대신 동격의 대신입니다. 어떤 믿음에 있다 의역해 드는 거기 때문에 I'm of the belief that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니까 이 글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난 대절을 믿는다 있습니다. ET 여러분이 뭐 ET 아나요?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게 ET라는 영화를 못 봤던 사람이나 혹시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외계인이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보통 ET라고 그러잖아요. Extraterrestrial, terrestrial. Terrestrial이 지구라는데 extra니까 지구 밖에서 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 안에서도 ET라고 하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을 도와서 외계인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 뭐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아뭐 스페셜 이펙트가 훌륭하다, 아까도 봤지만 뭐 이제 새로 2002년에 개봉하면서 재개봉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뭐 더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는 스페셜 이펙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 소재가 참 재밌다라는 거죠. 아까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그 영화 예고편에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막옷 입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그 집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에 외계인에 대한 이미지는 화성 침공 혹은 외계인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바꿔버립니다. 외계인이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다. 혹은 우리가 외계인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그 실제로 거기 있는 나사 직원들이 ET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오히려 인간이 우리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거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저 영화는 진짜 특수 효과가 죽여졌어. ET가 진짜 외계인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뭐 ET와 사람 사이의 인간과 혹은 외계인과의 우정 혹은 정을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ET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이거 딱 보면 영화 보고 싶어요? 별로죠? Extraterrestrial는 did not capture our heart with its technology advanced gadget. ET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술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It was the story that draws us in. 문장에서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it was를 체크하겠습니다. It was the story that drew us in. 선생님, 빨간색으로 잘안 보여요. 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좀더 내가 키워줄게. 그래도 잘안 보이지. 안 보이게 하려고. 얘 빼도 말 되거든요. Destroy, draw us in. 이야기가 우리를 안으로 끌어들인다. 해석해 보면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이야기다. 바로 강조 구문인 거죠. 강조 구문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나와 있는 녀석을 강조하기 쓰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it was와 that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해석의 순서가 첫 번째 나머지 문장, 두 번째 강조 대상으로 이렇게 해석의 순서가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해석은 바로 나머지 문장은 바로 강조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빨간색으로 적은 이 부분은 마치 없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얘를 가렸을 때 강조 대상과 나머지 문장이 붙어서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 강조 구문은 앞에 있는 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어에서 is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 녀석을 단순히가 this나 that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앞에 선행사가 혹은 강조 대상이 사물일 경우에는 which, 사람일 경우에는 who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문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셨다면 나올 수도 있는 구조니까 잘 기억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지문 다시 돌아와서 It was the story 갑시다. It was the story that drove us in. 우리를 끌어들이는 건 바로 이야기였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 기술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야, 영화가. 그럼 진짜 사로잡은 게 뭐야? 이야기다, 이거지. While the movie did the pretty big budget. 상당히 큰그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Big budget. 여기 나오는 did는 강조해 두죠. 여기 있는 강조하는 문장과 달리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두 동사를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need have가 돼서 pretty big budget. 상당히 큰 예산을 갖고 있었지만 my point is 내 요점은 is that it did not need what the one in order to succeed. 중요한 점은 영화가 그걸 가질 필요까진 없었다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즉 성공하기 위해서 one 앞에 있는 big budget 예산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 영화의 스토리나 이야기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원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이렇게 대신 받는 대명사라서 부정대명사인데요. Pretty big budget을 그대로 받는 단어라서 단수입니다. 어로 돼 있죠. 그래서 원에 S가 붙지 않고 그냥 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영화가 상당히 큰 예산을 갖고 있었던 건 맞지만 내 요점은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큰 예산을 가져야만 했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럼 뭐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가 너무 훌륭했다. You should not be afraid to. 투부정사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To have great expectation for your film. 네가 진짜 이야기를 믿는다면 너의 영화에 대한 기대를 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한다면 영화에 대해서 다음 엄청난 기대치나 이런 걸 갖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Who knows? 누가 압니까? Maybe your story is a lot more interesting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영화 산업에 있는 페스티벌에 있는 사람들이 agree with this notion 이런 개념에 동의한다면 that your story could take off. 너의 이야기는 날아갈 수 있는 거야. Take off. 이륙하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엄청 스토리가 재미있어질 수도 있고 이야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맥락 됐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는데 위쪽에 좀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좀 우리랑은 좀 먼 내용이니까 그렇게 뭐 좋은 글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까지 완벽하게 해봤네요. 다음 세 번째 지문으로 향해서 또 뵙겠습니다. In India, in the absence of specific legislation for control prevention of the noise pollution, noise pollution, 의역해서 소음 공해죠. 소음 공해 예방이나 control, 통제에 대한 특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 야, 이렇게 문장이 진짜 길잖아요. 그러면 독해력이 약한 친구들은 좀 화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묶어놓은 부분은 여러 개의 전치사가 나와 있잖아요. 전치사가 누굽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하면요. preposition이라고 하고 prep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 앞에 위치한 말이라는 게 전치사입니다. in이나 on이나 of나 at이나 from 같이 조그만 단어들 as 이런 것들이에요. 이 조그만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의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은는 이가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묶었을 때 이 녀석이 하나의 의미 있는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스크린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치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쫄지 말라고요. 왜?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왜냐면 이 전치사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계속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같이 가볼게요. 소음 공해의 예방 그리고 통제를 위한 특정한 법률의 부재 안에서 의역하면 소음 공해를 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정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률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When asked to seek 누군가는 one 찾아야 합니다. 혹은 추구해야 합니다. Provision in various branches, law and law relation. 법률과 여러 가지 규제, 규율의 여러 가지 다양한 branch, 가지니까 범위 분야 이런 데서 provision, provide에서 나온 명사형 제공이란 뜻이니까 누군가는 제공을 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양한 법률을 제공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계속 추구해야 돼요. 당신이 대통령이잖아요? 법률 만드세요. 국회의원이잖아요? 법률 만드세요. 공무원이잖아요? 법률 추천하세요. 시민단체잖아요? 추천하세요. 일반 국민이죠? 그러면 소음 공해에 대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한 단어 추구하라 이거죠.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There's been no doubt that 대절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체크할 녀석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의심이네요. 파란색이 아니라 회색이었어요. 처음 봤나요? 동격의 대시입니다. 앞에 있는 doubt, doubt, 즉 의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단어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절과 doubt은 같은 구조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절이라는 의심 따윈 존재하지 않아 왔습니다. Available provision various branches law. 또 전치사고 나왔네요. 법률의 다양한 브랜치에 있는 이용 가능한 법률의 제공은 are inadequate, 부적절하고 unscientific, 과학적이지 않고 crude하다라는 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provision을 법률 조항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법률들이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다 준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과학적이며 그냥 마구잡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되고 누군가 막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음 규제에 대해서 이런 법률 저런 법률 이 부서 저 부서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의원의 의견 다 넣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 상충할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developed country 아시죠? 이미 되어진 나라 어떤 나라? 발전된 나라 선진국이죠. 특정한 legislation.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legislation을 법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법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글에서는 specific legislation이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위에 나와 있는 available prevention과 반대가 되는 단어다라고 볼수 있죠. 즉, 앞에 있는 건 이용 가능한 모든 법률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법률입니다. 진짜 딱한 방, 신의 한 수가 has been made, 만들어지고, and scientific method, 소음 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이 have been invented, 어땠다? 발명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첫줄이 첫줄인 인도잖아요. 이거 되게 좀 지엽적인 글이에요. 인도는 그게 안돼 있는 거예요. 뭐안돼 있어. 뭐 제대로 된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판인 거죠, 한마디로. 너무 지금 크루드하게 얘기했나요? 어쨌든 안 돼. 얘들은 지금 막 인도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동사 has been made와 have been invented, has been PP로 아까 문제들 하면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there's no specific and detailed legislation.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하고 세밀화된 법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To control the noise pollution. 소음을 통제할 수 있는. 하지만, there's an urgent need that. 하지만, 대절이라고 하는 명확한, 긴박한 요구가 존재하는 바죠. 자, 긴박한 요구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느낌이 또 오셔야 됩니다. 대절로 쭉 이만큼이 회색이네요. 여기 있는 녀석과 같은 거죠? 앞에 있는 need, 뒤에 있는 that. 동격의 that. 그래서 central government in India, 인도 중앙정부가 should manage to get a legislation passed to get 목적어 PP 돼서 noise pollution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고 있죠. 근데 이 부중에서요, 일부 법률, regarding water air pollution, 공기 오염과 대기 오염에 관련된 일부 법률은 has been made in India. 인도에서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라고 적혀 있죠. 자, 구문독해 좀더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니까, 자, 같이 이거 스크린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that, 동격에 대해서는요, 그 우리 전줄에도 나와 있었던 우리 앞에 있었던 거 있었죠?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need와 이 that은 똑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동격이니까 같은 격이다. 앞에 있는 need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여야 해요. 무슨 명사라고요? 추상 명사. 추상 명사는 어떤 거냐면 주머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need라는 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뭐 증거, 사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대절이 엄청 길어요. 그쵸? 이렇게 회색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원래 막 그런 개념이라는 게 있는 거지. 막 당장 해주세요! 라고 하는 need인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 경우에 need인데 대절이라는 need야 라고 해서 이 명사를 앞에 있는 need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격이 되시기 이끄는 절은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격이 됐을 which라든지 who 같은 녀석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법적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문법적인 포인트는 다른 색깔 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다른 색깔 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제발 이 무채색의 세상에 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언제까지 검정색 펜만 쓰고 계세요? 아, 빨간색하고 검정색 있다고요? 컴싸? 아니, 그거 말고요. 좀 다른 거 좀 사세요. 정말 펜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 형광펜 좀 많이 사놨어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무채색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형광펜 줄게. 그만 받고 이씨 안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인데 안 돼? 어쨌든 개똥그라미 빠밤. 두 번째 문법적 포인트 집중해야 돼! get입니다. get은 얻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뒤에 패스드라고 하는 pp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get은 어딘가 배웠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get 목적어 to 부정사 ing pp 되는 무슨 동사? 그렇습니다. 준 사역 동사로 쓰여지죠. 사역 동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기억이 안 날 뿐이야. 공부 안 했을 뿐이야. 복습을 안 했을 뿐이야. 여러분은 분명히 들어봤어. 근데 준 사역 동사라는 건 무엇일까? 원래 사역 동사는 여기 to 부정사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 get이라는 녀석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꼭 이렇게 to 부정사 같은 걸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ing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둘은 합해서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 보고 있는 여기 나오는 pp 저기 나와있는 pas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여기 법률이에요. 야 법률! 네? 통과해 임마! 안되죠? 법률을 통과시키는 거죠. 법률 입장에선 통과되어지잖아요. 능동 수동 수동으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자 get a legislation 법률이 pass for 소음 공해 소음 오염을 위한 통제를 위해서 패스되게끔 통과되어지도록 하기를 should manage 그럭저럭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라는 urgent need 아주 긴박한 요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외우세요. 동격이 됐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 나쁜 학생입니다. 준사역 동사에 대해서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특히나 강조할 수 있다면 제대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추가적인 설명을 라스트 하나 가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갈게요. 다 적었죠? 우리 인간의 좋은 점이 뭐예요? 모르면 딱 여기 스탑 해놓고 다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점. 자, 다음 문장인데 some legislation 일부 법률인데요. 그 법률 옆에 있는 regarding은 선생님 간주하다요. 아니에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서 뭐뭐에 관하여. 어? about인가요? 맞습니다. about으로 보셔도 돼요. about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water and air pollution에 관해서잖아요. 진짜 문장의 동사는 뒤에 나온 has been made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has been made 나와서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는 some legislation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인도라고 해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물과 공기 오염에 대한 대기 오염에 관한 일부 법률들은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소음 공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 글도 아까 두 번째 문제 같이 뭐 영어 만들려고 하는 좀 생뚱맞고, 우린 인도 안 살고 있는데 인도 내용처럼 좀 재미없기도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학교에서 내신 낸다면 이 글도 뭐 놓치지 않고 낼 확률이 높은 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능동수동과 관계사는 무조건 나왔고요. 조동사 일치까지 나왔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 강의 수능 analysis를 빼고 뒤에는 세 문제 이렇게 진행해 보았네요. 여기까지예요.